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일로 가는 영어, 일로 잉글리시 김병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모의고사 보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네, 모의고사는 뭐 보셨든 안 보셨든 오늘의 루틴은 또 지켜나가야겠죠. 뭐 문제 푸셨던 것에 있어서 좀 어렵거나 궁금하거나 하는 부분들 있으면은 카톡 주시고요. 일단 저는 주간 독해 해설 10월 1주차 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매주 목요일 날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데 규칙성이 생기니까 좀더 좋네요. 일주일 하나씩 이렇게 촬영하고 여러분들 열심히 듣고서 마지막 감각 잘 재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뭐 여러분도 그 시험이 좀 쉽긴 했는데 10월 모의고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쉽긴 했는데 그래도 1등급, 2등급 그건 잘한 겁니다. 어쨌든 오른 거면 잘한 거니까. 아, 왜 그렇잖아. 쉬웠다고 쉬웠다고 해서 잘한 게 퇴색되진 않죠. 그렇죠? 뭐 갑자기 거만해질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메시지, 긍정적인 기운을 많이 불어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가 뭐 언제 시험 치웠다고 잘 봤어. 그렇죠? 시험을 치웠다고 항상 잘 봤던 건 아니잖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독해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 여러분들. 일단 21번부터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21번 펴주세요. 21번. 3점짜리만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21번 밑줄 추론. 자, 보자. 여러분, 피곤하시니까 선생님 또 빨리 끝내드릴게요. 핵심만 쏙쏙 짚어갖고 설명드릴게요. 하나하나 좀 자세히 분석하는 것보단 핵심 위주로 가겠습니다. 자, 21번에 먼저 보시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어야 되냐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God sticks pretty close to the equator라고 써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일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잠깐 그 패드에 렉이 걸렸었던 것 같아서 이제 컴퓨터로 좀 여러분들 진행을 하겠습니다. PDF 파일 켜고 이거 해설해 드릴게요. 자, 일단 21번 들어가시면 여기 God sticks pretty close to the equator라고 써 있고요. equator은 적도입니다. 적도에 신은 sticks to 하면 붙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꽤나 가까이 붙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신은 적도에 붙어 있다라는 말을 읽고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사람은 여기 없겠죠. 역시 여기에 꽂히지 마시고 그냥 거의 빈칸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글의 주제를 알아내는 실력 노력을 따로 해주시면서 글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파학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High fertility societies tend to be more religious. 여기까지 해석해볼까요? High fertility. Fertility는 원래 뭐예요? 비옥함이죠. 그러니까 뭔가 땅에다가 농사를 지었을 때 생산물이 잘 생기는 걸 말하는 건데 여기 밑에 써 있죠. 출산이라는 뜻도 있는 겁니다. 아기가 생기는 걸 말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고출산 사회는 더 종교적인 경향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Outlook and behavior에서요. 그러니까 어떤 전망 부분에서, 행동 부분에서 계속 갑니다. Oversimplify a complex story. 복잡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만들자면 이런 말인 거고 방금 했던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였어요, 여러분들? 여기다 제가 정보를 좀 정리해 볼게요. 21번에서 너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고출산 사회의 특징은 뭐다? 종교적이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아기를 많이 낳는 거랑 종교적인 거 무슨 상관이지? 어떤 상징적인 거 했더니 그 복잡한 얘기를 자기가 이제 좀 간단하게 만들어 주겠대. 그랬더니 이제 fertility rates correlates closely. 상관관계가 있다. correlate. 어떻게? 밀접하게 뭐랑 levels of religiosity 뭐 종교성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changes one phenomenon 한 현상에서의 변화는 reflected in the other 다른 현상에서 reflected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방금 말했던 고출산 사회는 종교적이다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더 반복을 한 것뿐이겠고요. 여기서 좀더 얻은 정보는 뭐이 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현상 속 변화는 다른 현상 속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한 현상 속에서 어떤 변화가 있으면은 다른 현상 속에 그게 반영되어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다고 하고요. 계속 가요. Low fertility society of Europe. 자, 유럽이라는 이제 예시가 나왔죠. 지금 읽어보셨죠? 유럽과 아프리카를 비교하고 있고요. 아프리카는 종교성이 높은 곳, 유럽은 종교성이 낮은 곳입니다. 여기서 least religious라고 했고 여기서는 어떻대? Very strong and socially 미안. 여기 least religious라고 했지. 그러니까 low fertility가 나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유럽은 이게 여러분 그 뭡니까? 출산율도 낮은 곳인데 종교성도 낮은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는 어떻죠, 여러분들? 출산율이
오르는 곳이고 높은 곳이고 종교도 그럼 여기서는 색채가 매우 강하게 드러나는 곳이다라는 설명이 나왔어요. 됐나요? 그럼 이제 요 말을 하고 나서 I don't think God plays well in Sweden. 나는 신이 스웨덴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존 업다이크라는 말에 사람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그리고서 나온 말이 신은 적도 부근에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를 이해했으면 적도 부근은 아프리카 쪽인 거니까 아 적도 부근은 즉 종교성이 높은 곳이죠? 그럼 신이 여기 있다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종교성이 높은 곳에서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는 말을 한 거겠죠. 여러분들 방금 문장이 읽었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일 거예요. 그런데 적도 부근이 아프리칸 자인지가 모를 수도 있잖아. 상식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 그렇죠? 적도 부근이 어떤 지역들인지 네가 모를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잖아. 그냥 이 글의 주제는 뭐였어? 이게 다였어. 고출산 사회일수록 종교적이다. 결국 이것만 가지고 풀었다면 풀리는 문제였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정답을 내야지 하면은 몇 번이 보입니까, 여러분들? 정답은 4번이네요. There's a positive correlation 하면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뭐가 플러스면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면 같이 마이너스가 이게 이제 양의 상관관계죠. 비례관계라고도 하고요. Fertility와 religiosity, 출산율과 종교 사이에는 열대 지역에서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 상관관계가 양으로 있다.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였습니다. 되셨죠? 네, 좋습니다. 21번 그렇게 풀어봤고요. 그럼 계속해서 23번으로 한번 건너가 볼게요. 얘도 3점짜리였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The simple answer concerning the direction of our remembering. 우리 기억에 대해서 방향을, direction, 요것에 대해서 concerning 하는 것에 대한 concerning 하고 있는 대답, 정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concerning은 관련된이라는 뜻이에요. 관련된. 써줄 수가 없네, 지금. 여러분도 알아서 쓰세요. concerning은 관련된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던져준 정보는 뭐죠, 여러분들? 우리 정보의, 아, 뭐야, 기억의 방향이 있어요. 근데 그것과 관련된 해답이 있다. 간단한 해답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다? is 대절이다. That your memory replicates the course of events. 당신의 기억은 반복합니다. Course of events. 어떤 사건들의 course, 경로를 그대로 반복합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당신의 기억은 사건의 경로를 반복한다. 이게 기억의 방향에 관련된 해답이래. 무슨 말일까? 했더니, First there was X. X라는 사건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Y가 있다. 그럼 너는 might expect to remember then in that order. 너는 그 순서로 아마 기억을 하게 될 거라고. X 다음 Y라고. 그럼 너의 기억 순서는 뭐야? X 다음 Y라고 네가 기억을 할 거란 이야기죠, 지금. 그쵸? 자, 그 다음 거 넘어갑니다, 그럼. But, 형광펜 쳐야지, 이런 거. But, on closer inspection, 하면은 좀더 밀접하게 조사를 해보면, It turns out, 이렇게 밝혀집니다. Turns out to be not quite so obvious. 그게 그렇게까지 분명하진 않다는 것이 밝혀진다는 거죠. 그럼 뭐죠? 네가 X, Y 순으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기억을 X, Y 순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그래서 뒤집은 거야. 사건의 진행 순서랑 기억 순서는 다를 수도 이렇게 가야겠다. 다를 수도 있다라는 말을 지금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 그래 주는 거죠. 네가 어떤 걸 기억하는 순서는 그 사건이 실제로 벌어진 순서와는 다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라 그랬는데 벗이 한번더 나와요. 대충 읽고 풀면 안 돼. 꼼꼼하게 읽어야 돼. 벗또 나왔잖아. 그럼 또 뒤집혀야 되지 않겠어, 얘들아? 그러나 why then do we remember forwards and not backwards? 우리는 왜 앞으로 기억하는 걸까요? Not backwards. 뒤로가 아니라. 그즉 거꾸로가 아니라. 그럼 무슨 말이야, 이거? 우리 기억 순서는 사건의 순서랑 똑같이 앞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말인 거지. 근데 우린 왜 그런 걸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글은 그럼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기억 순서는 사건의 벌어진 순서와 똑같이 정방향으로 forward, 앞을 향해서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밑에부터 다 예시인 겁니다. 예시가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마라도나의 골 장면의 예시가 나옵니다. 마라도나가 뭐 드리블을 해서 골을 넣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 네가 봤어? 뭐 생각하려고 해봐. 그럼 어떻게 생각나? 앞에서부터 드리블 해갖고 쭉 나아가는 그 사건 벌어진 순서대로 기억이 나지. 그 얘기를 하고 끝이 난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틀렸다면은
왜 틀린 거냐면 여기 중간에서 네가 번만 보고서 확정을 지어버리면 그 다음에 생각을 안 바꾸면은 아마 틀렸을 겁니다. 정반대로 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 글은 기억 순서랑 사건 순서는 똑같다는 걸 말하고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은 정답은 몇 번이 되느냐? Sequence of remembering 기억의 순서는 corresponds to that of storing events of 그 기억을 사건을 저장하는 기억의 순서와 correspond 일치한다, 상응한다라는 말이 나오며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그다음 넘어가시자. 빈칸 문제로 우리 가보자. 자, 다음은 33번 빈칸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33번은 선생님이 아주 간단하게만 좀 언급을 할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왜 틀렸는지 쌤은 알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잘 해석해 주는 것보다는 너네가 틀렸던 포인트만 알려주면 될것 같아. In other words라고 마지막에 다시 말하면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내야 될건이 글의 결론인 거예요. 결론은 뭐다? 빈칸이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여러분이 글잘 읽었죠? 제 생각에 이 글은 어렵지 않았던 것 같고 좀 해석이 안 됐나? 해석이 안 됐으면은 사실 뭐 독해력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일단 문장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 얼추 해석을 했으면 글의 내용이 파악이 됐을 거예요. 되게 추상적인 내용은 아니거든. 근데 이 글의 내용은 뭐였냐면은 칼세, 그렇죠? 스위프트 칼세죠. 칼세가 알을 어떻게 낳는가에 대한 글이었어요. 근데 칼세가 알을 어떻게 낳냐면 여기를 보시면 돼요. 더즈부터 한번 봐봐. 형광펜 치고 더즈가 그러므로잖아. Assumption that birds make irrational choices. 새가 비이성적인 선택을 내릴 거라고 추정을 해요. Number of offspring. 자손의 순서. 새끼 순서란다 미안. 자손의 수. 새끼의 수를요. 몇 마리를 낳을지를 판단할 때 비이성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is wrong. 잘못됐다. 즉 새들의 결정은 어떻다? 합리적이라는 거죠. 몇 마리를 낳을지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고 They seem to lay fewer eggs than they possibly can. 아마도 그들이 할수 있는 것보다 더 조금 낳았대요. 오케이? 알을 막 다섯 개를 낳을 수 있다 쳐봐. 근데 다섯 개, 네개안 낳고 세 개만 딱 낳는다. 그럼 덜 낳은 거잖아. 적게 낳은 거잖아. 그치? 포인트는 자신의 능력보다 적게 낳음. 됐어요? 무슨 말이지 이게? 계속 가요. Because the largest possible number of eggs. 왜냐면 그 최대한의 수가 알을 낳았을 때 최대 수가 does not lead to largest possible number of surviving offspring. 그것이 꼭 살아남는 새끼의 숫자. 그게 최다랑 이어지진 않는다는 거지. 즉 능력보다 작게 낳는데 그 이유, 능력보다 작게 낳는 이유는 뭐라고? 많이 낳는다고 다 살아남는 것은 아니니까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결론이 뭐지? 이 글의 결론은 새가 알을 낳을 때 무작정 많이 낳는 게 아니고 survive, 살릴 수 있을 만큼만 낳는다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류, 생각 방향의 오류를 잘못 설정하시면 어떤 방향이 되냐면은 적게 낳는다는 거구나. 아, 아무튼 그러니까 새가 알을 적게 낳는다는 거지? 적게 낳는 게 좋다는 거지? 이렇게 가시면 틀린 거예요. 새는 그냥 적게 낳는 게 아니고 능력보다 적게 낳았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만 자기가 살릴 수 있으니까 그만큼만 딱 낳는다는 거야. 오케이? 너무 과도하게 낳아봤자 새끼를 내가 다 부양해서 살릴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 글의 정답은 뭐가 돼야 되냐면은 1번 봐봐. They show little. 그들은 조금 거의 안 보여준대. If any 보여주더라도 rejection of foreign eggs. 뭡니까? 어떤 걸 거의 안 보여준대요? 다른 알들에 대한 거부를 거의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알도 받아서 잘 키운다는 말인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전혀 상관없죠? 2번가요? They produce as many offsprings as they possibly can. 그들이 할수 있는 한 가장 많은 자손을 낳는 것이다. 자, 이번에 포인트는 많은 자손이었죠. Many offspring인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번을 고르심을 적었던 거예요. 적게 낳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많이 낳는다는 2번의 선지가 정답이 되지 않을 것 같잖아. 그치? 근데 정답은 2번인 거야. 왜냐면 걔네는 낳을 수 있는 한에서 가장 많이 낳은 거니까. 됐죠? 아무튼 조금 낳는다는 것에 꽂혀서 2번이 정답이 될수 없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예, 선지 분석 조금만 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34번이고요.
빈칸의 위치 보시면요. 이렇게 거의 초반부에 자리 잡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뭐 빈칸부터 있는 게큰 의미가 없으니 처음부터 읽어 나가시겠습니다. 자, 일단 멀티레터럴리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이 멀티레터럴리즘은 다자주의입니다. 다자주의. 뭐 그게 알아야 되는 건 아니죠. 이게 먼저 아셔야 되는 건 아니고 계속 가볼게요. It's frequently cited. 이게 자주 인용된대요. 인용. 문헌에서요. 뭐라고? 피스 빌딩 오퍼레이션의 어트리뷰트라고 인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평화 구축 작업의 특징이라고 인용이 된다는 거죠. 자, 다자주의에 대한 소재 던졌고 그것에 대한 정보를 준 것은 무엇이냐? 다자주의는 평화 구축 작업의 특징으로 인용이 된다고 나온 거고. 근데 그것은 뭐래? That eliminates 제거하는 이라고 나왔죠. 제거하는. 뭘 제거하는? Remaining traces of imperialism 하면은 제국주의의 남은 흔적들을 제거하는 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럼 다자주의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해주는 건 뭐냐면은 제국주의의 잔재죠. 잔재 제거하는 게 바로 다자주의라고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통해서 알수 있는 건 뭐죠? 다자주의랑 제국주의는 뭔가 같이 가는 그런 느낌은 아니구나, 반대되는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살짝 들고요. 계속 가겠습니다. Why the logic underpinning such claims? 그런 주장을 underpinning 뒷받침하고 있는 논리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 주장 무슨 주장이겠어? 다자주의는 평화구축 작업의 특징이자 대제국주의 잔재를 제거하는 거다라는 주장. 근데 거기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논리가 있거든. 근데 그것이 varies 하거나 is left unspecified 하거나 할수 있대. 즉 다양할 수도 있고 또 어떨 수도 있대. is left unspecified 하면 구체화되지 명시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을 수 있대. 근데 그렇지만 it appears that 뭐뭐인 것 같대. 멀티레터럴리즘은 어쨌든 어떤 것 같다? 빈칸인 것 같다. 어디서? 이런 작업 속에서. 이런 작업 뭐겠어요? 평화구축 작업이겠죠. 여러분들이 알아내셔야 되는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타겟 시켜보자면은 타겟은 다자주의가 평화구축 작업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그 이제부터 글을 읽어가시면서 잡아내시면 되겠고요. 한마디로 다자주의의 특징이 뭐야? 그거를 빈칸에 채우라는 거야. 이 글의 주제를 잘 파악하시고. 아시겠죠? 자, 들어가면요. assumption. 이런 추정이 있대요. seems to be therefore that. 이런 추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추정이냐면은 count as imperialism 하면은 제국주의로 count 되기 위해선, 즉, 간주되기 위해선이야. 그걸로 여겨지기 위해선. 그런 작업들, 즉, 평화 구축 작업들은 have to be mounted in the exclusive interests of a single state. 단일 국가의 배타적인 인터레스트 이득이에요. 관심사 아니고 이득, 인터레스트 이득, 인터레스트 이득. 됐어? 근데 그거를 단일 국가의 배타적인 이득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런 것이 마운티드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디서? 단일 국가의 배타적인 이득 속에서라고 나온 겁니다. 됐어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잊으면 안 돼, 잊으면 안 돼. 아이고 이래. 이거 잊으면 안 돼. 자, 무슨 말이냐면은 다자주의가 아니지. 시작한 게 지금 임페리얼리즘이라고 했잖아. 제국주의로 카운트 되려면, 제국주의로 여겨지려면 그런 작업들은 단일 국가의 배타적 이득에서 마운티드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쌤이 해석해 주자면 이렇게 된 거야. 제국주의로 여겨지려면 그러면 평화 구축 작업은 단일 국가의 배타적 이득에서 시작되어야 함이라고 해석을 지금 했거든? 아, 너무 어렵다, 근데, 그치? 그럼 어떻게 이해하면 돼? 아무튼, 제국주의로 여겨진다는 건 뭐겠어? 다자주의가 아닌 거지. 다자주의 반대인 거지. 그러면 뭐가 반대인 거야? 평화구축이 단일국가의 배타적 이득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나온 거니까, 다자주의는 평화구축이 단일국가의 배타적 이득에서 시작되면 안 된다. 즉, 단일국가의 배타적 이득은 안 좋은 거다. 라는 게 우리가 방금 얻은 정보지. 괜찮아? 이거 이해 갔어? 이거 이해 갔으면 되는 거야. 다자주의한테 단일 국가의 배타적 이득, 한 나라만 이득 보는 건안 좋은 거라고. 그래서 하고서 이제 이어지는 정보. 다자주의에 대해서 또 어떤 특징이 나오냐면은, 자, 요거를 보실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이제 마이클 도일과 니콜라스 삼바니스, 이 사람이 이제 예시를 들고 이 사람들의 주장을 인용을 합니다, 이 글이. 자, 유엔의 존재가 mere presence 유일한 존재가 guarantees 보장해 준대. 뭐를? partial national interest가 are not in control 하다는 것을 보장해 준다고 합니다. 편파적인 partial 편파적인
한국과의 치우친 그런 국가적 이득은 or not in control.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 걔네가 통제할 수 없는 거다. 라는 걸 보장해준대. 그러면은 다자주의가 어떻게 드러나는 거야? UN에 의해서? 편파적 국가의 이득을 없게 만들어준다고. 그래서 그것이 통제권을 가질 수 없게 만들어준다는 거고. 또 이제 쭉 읽어봅니다. 그럼 이제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이런 말 나왔어요, 여러분들. Removes any hint of individual state gain. 어떤 individual 개별의 state 국가의 이득을 단서조차 removes 없애버린다는 거니까 이렇게 세 가지 정보 지금 준 겁니다. 다자주의에 대해서 정보를 주는 게 얼추 반복되는 게 느껴졌죠. 이세 가지 내용이 다른 말로 하지만 같은 메시지로 전달이 되고 있는 게 느껴졌으면 이제 쉬워지는 거예요. 그럼 다자주의 특징은 뭐다? 어떤 한 국가가 이득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다. 정답은 그래서 1번인 거죠. It provides a check on the pursuit of national self-interest. 하면은 pursuit는 추구죠. Nation은 국가가 self-interest,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거에 대해서 체크를 해준다는 거죠. 그럼 체크해준다는 말은 뭐야? 이게 맞아? 자꾸 너네 이익만 추구하는 게 맞아? 한번 체크해본다, 점검해본다. 그러면 그것을 막아준다는 얘기가 될수 있겠죠. 정답은 그래서 1번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답은 1번. 맞죠? 이해갔죠? 좋아요. 자, 그러면 37번 순서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7번 순서 문제도 한번 깔끔하게 한번 풀어봅시다. 자, 선생님 이렇게 풀겠습니다. 주어진 글 요약해보고요. 그 다음에 A 요약해 볼 거고요. B 요약해 보고 C 첫 문장만 읽고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어가 뭐가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고요. 속어가 안 됐다 하면은 전반적인 요약을 하면서 이거를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은 심플링과 정이 되도록 하겠죠. 자, 주어진 글 한번 보시죠. 갑니다. After a company determines the potential market and commercial prospects for a product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결정한 후입니다. 잠재적인 시장과 우리가 누구한테 팔지 시장 결정한 거지. 나는 10대를 대상으로 할 거야, 20대 대상으로 할 거야, 이런 거. 그리고 commercial prospects for a product, 그 상품의 상업적 전망에 대해서 이게 잘 팔릴까 안 팔릴까 이런 전망. 결정을 하면 그러고 나서 후에 they will often request 요청을 할 거래요. consumer research, 소비자 조사를 해보는 겁니다. 왜요? 테스트 해보려고. refine, 다시 한번 개정해 보려고. Existing marketing strategies, 자신들에게 있는 기존의 마케팅 전략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럼 주어진 글을 요약하면 뭔 말이냐면 얘들아, 회사가 기업이 잠재적 시장과 어떤 이 제품이 팔릴지 안 팔릴지에 대한 상업적인 전망을 결정하고 나면 회사는 소비자 조사를 요청한다는 거죠. 왜요? 기존 마케팅 전략을 점검하려고. 우리가 이런 전략을 짠게 과연 먹힐까 하면서 소비자들한테 이제 물어보러 간다는 얘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에서 이세영 간편 쳐주고 그것은 leaves those areas 그런 지역들을 보여줍니다. 그런 구역들을 어떤 구역이죠? Where 꾸며주죠 구역을. Traditional thinking of a group 그 그룹의 기존의 전통적 생각이 아니면 그 회사의 아니면 그 산업의 생각이 is at odds with 하면은 at odds with는 뭐뭐와 충돌한다는 뜻이에요. At odds with. 단어 좀 어려웠어? 충돌해. The observed behavior of consumers. 소비자들의 관측된 행동과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나 있는 겁니다, 지금. 됐어요? 그러니까 odds가 형용사로 쓰면 이상한이에요, 이상한. 그러니까 뭔가 odds with라고 쓰였을 때 뭔가 잘안 맞는다는 뜻으로 생각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그럼 A라는 A 첫 문장 읽었을 때 일단 그것을 왜 현관판에 썼습니다. 그것은 어떤 걸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그룹 또는 회사 또는 산업 자체가 소비자들의 관측된 행동, 소비자 행동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런 구역을 보여줌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것은 뭐가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앞에 있는 consumer research, 주어진 글에서 consumer research, 소비자 조사가 만약에 그것이 되면은 괜찮지 않니? 이 소비자 조사가 이 회사가 생각한 거랑 소비자 행동이랑 실제로는 다르다라는 걸 보여준 거지. 아, 소비자들의 마음을 생각한 거랑 다르구나를 알려준다는 거니까 A는 소거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 B로 넘어갑니다. B에서 2세 또형광펜 쳐주시고 It may seem an efficient way to conduct research. 조사를 수행하는 효율적인 방법처럼 보이는데
This practice, 이런 관행은, 즉 소비자 조사겠죠. 이런 관행은 can in fact reinforce, 강화시켜 줄수 있대요. 내부의 생각을. 뭐보다는? New information, 새로운 정보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이라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효율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좋은 거죠. 근데 이 관행 뭔지 몰라. 이 관행은 아마 소비자 조사일 것 같은데 아무튼 뭔지 몰라. 이 관행은 새로운 정보를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부의 생각을 강화시킨다. 라고 말을 한 거야. 그러면 내부의 생각은 어떤 회사 속에서 전략을 짰을 때 우리끼리 회의에서 나온 결과 생각이겠죠. 근데 이것만 강화시켜 주는 거고 오히려 새로운 정보를 안 준다? 소비자 조사를 왜 했니? 우리 생각을 강화시키려고 한게 아니고 새로운 정보를 얻으려고 한 거잖아. 근데 새로운 정보를 얻지 못했다라는 말은 이거는 여러분들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B는 안 좋은 상황인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효율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안 좋아. 라는 말을 B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관행이 정확히 아직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안 좋은 관점을 취하고 있다. 좋고요. C로 가겠습니다. The scope of the consumer research 하면은 그 소비자 조사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비자 조사의 범위가요. is narrowed at the outset 시작할 때 at the outset 시작할 때는 narrowed 좁혀져 있습니다. Internal hypothesis 하면은 내부의 가설에 기반해서 그런데 정의가 됩니다. By what the standard size of price analysis of considers to be relevant.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 뭐에 의해서 정의가 되냐면은 스탠다드한 가격의 사이즈, 즉 표준 가격을 말하는 거죠.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그 가격. 그 분석을 했거든. 근데 그게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것인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얘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 뭐냐면은 소비자 조사의 범위는 시작할 때 좁혀짐. 근데 어떻게 좁혀져? 뭐 때문에 좁혀지냐면은 내부 가설에 의해서 좁혀진다는 거지. 내부 가설에 의해서 그리고 또 뭐에 의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본 거야. 표준 가격을 분석을 해봤거든. 표준 가격을 분석했는데 그게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의해서. 됐어? 우리가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표준 가격 분석에 의해서 좁혀진다라는 말인 거죠. 아이고, 무슨 말인가 생각을 한번 해봐. 소비자 조사를 이제 할 거야. 앞에서 소비자 조사 얘기했잖아. 근데 회사가 사람들 생각이 궁금하니까 소비자 조사를 하는 거잖아. 근데 읽어보면 이건 사람들 생각이 아니야. 우리 회사 내부의 가설인 거야. 우리 회사의 예측인 거고 이것도 우리 회사가 생각할 때 적절한 가격을 분석한 거잖아. 그치? 그것에 의해서 좁혀진다.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럼 속어를 하려고 그랬더니 선생님은 A, B, C 다 속어 안 되던데? 일단 천문장만 읽었을 때 뭔가를 속어할 수가 없었어, 쌤은. 다 주어진 글 다음에 A도 B도 C도 다 이어질 수 있었어.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보자는 거죠. 자, 보자. A의 내용, B의 내용, C의 내용을 다 요약을 해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속어를 할수 없었으니까 문제가 좀 어려워지는 게 맞지만, 그래도 글은 간단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심플링을 해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심플링을 하면은 A 내용 뒤에 뭔 말이 나오냐면은 이런 차이점들을 identify, 확인함으로써 marketers 하면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죠. 이런 차이를 알게 돼서 이제 기회를 얻게 됐다는 거야. Better business strategy solution. 더 나은 전략을 짤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그러니까 얘는 아까 뭐라 그랬지? 회사의 생각과 소비자 행동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책으로 써먹겠다 이겁니다. 해결책은 좋은 거죠? 됐어요? A 내용 기억됐죠? 그걸 알게 됨으로써 그걸 개선시킨 해결책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그럼 B로 들어가 볼게요. B는 여기서 here, holistic model of consumer understanding. 소비자를 이해하려는 전체론적인 holistic 모델이 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한 해결책을 준다는 거죠.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냐면은 독단인데 소비자 조사에 대한 독단의 문제. 자꾸 혼자 알아서 해 먹으려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준다는 거죠. By pursuing companies to challenge their core business assumption. 그들의 핵심 사업 추측에 대해서 챌린지. 그것에 도전하는 거야. 회사를 그것에 도전하도록 밀어붙임으로써 pushing company 함으로써라고 나온 거예요. 그럼 B를 요약을 하면요. B의 첫 문장 이런 내용이었죠. 그게 효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안 좋을 수 있어. 라고 하고서 문제점을 말해준 거죠. 이게 문제점이잖아. 근데 이 문제점이 있을 때, 요때
전체론적인 접근으로 다가가면은 파서블 솔루션 해결책이 생길 수 있다 라고 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B가 끝난 겁니다. 그럼 B를 요약을 해보면 안 좋은 것에서 시작해서 좋은 걸로 끝난 거죠. A는 좋은 얘기인 거고. C는 그럼 어떤데? 아까 첫 문장이 무슨 내용이었죠? 회사 지들끼리 알아서 결정 다 해놓고서 소비자 조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 조사 범위를 애초에 설정할 때부터 좀 좁게 설정이 된다는 거예요. 회사가 한번 지들 마음대로 설문 조사를 하는 거니까. 소비자들이 원하는 가격은 2,000원인데 회사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5,000원이 좋으세요? 6,000원이 좋으세요? 하면 소비자도 5,000원이 좋겠다고 말하겠지. 근데 사실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2,000원인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설문조사 자체부터 일단 회사의 생각이 너무 들어갔다라는 게 C의 내용이었다고. 그럼 C 뒤를 봐봐. Zooming in on predefined target areas. Companies set the parameters for their studies based on where they believe the most value can be created. 보세요. Where, 뭐뭐한 곳이거든요. They believe. 그들이 믿기에는 the most value, 가장 많은 가치가 can be created, 만들어질 수 있는 곳에 기반해서 라고 한 거고, C는 그냥 한마디로 다 요약을 하면은, 다 회사가 알아서 회사 생각으로 결정을 했다는 거야. 근데 그거는 뭐죠? 안 좋은 거죠. 그안 좋다는 얘기를 어디서 하고 있어요? B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고, 그 해결책은 어디 나왔어요? B에서 시작돼갖고 C에서, A에서 끝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글은 어떤 거야, 지금?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로 이어져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C에서 A로. 아, 미안, 미안. C에서 B로. 됐어요? C에서 B로 갔다가 문제점 얘기했다가 해결책 얘기해주는 B에서 끝나고, 이제 플러스로 마무리해 주는 A로 가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플링, 요약을 해보면은 C, B, A로 정답이 딱 떨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수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접근하면 쉽게 풀렸어요. 아시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기억하세요. 심플링이 또 되죠? 이렇게 어려운 글은 속어가 안 되지만 마지막에 또 보면 결국 심플링이 됩니다. 이렇게 잘풀수 있으니까 놀지 마세요. 자, 39번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아휴, 39번 너무 어려워. 근데 그치? 39번. 39번은 얘들아 배운 것만 한번 잘 써먹어 봐. 벗 보여? 벗형과 벤치고. 그러나 선대출원 해보자. 그러나 historically 역사적으로 extension of the reach of linguistic communication 언어적인 소통의 reach가 확장됐다. 범위가 확장된 것이 어디서? 정부 시스템 속에서 established as a result of a ruler's initiative. 이게 이제 꾸며주는 거거든. 됐어? established인 거니까 설립된 정부 시스템인 거야. 세워진 정부 시스템. 근데 뭐에 의해서 확립이 됐냐면 정부 시스템이 result of the ruler's initiative 통치자의 주도 initiative 통치자의 주도의 결과로 생긴 통치 시스템이야. 근데 그게 was perhaps the only method 유일한 방법이었을 거라는데 아마도 used by 또 꾸며주죠? used by the state 국가에서 사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을 것이다. 왜 사용하는 건데요? effectively 하게 maintain 유지하려고 enlarged 확장되어 있는 공동체 어떤 공동체 언어 공동체 어디서 시작부터 언어 공동체가 있거든 같은 말을 쓴 언어 공동체 근데 걔네가 확장이 됐나 봐 그거를 잘 유지시켜 주려면은 국가가 할수 있는 방법이 요것밖에 없었다는 거야 그게 뭐라고 언어 소통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거 어디서 정보 시스템 안에서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을 것이다 라고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군요. 39번을 주어진 문장을 요약을 해보면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나 통치자 주도의 정부 시스템이 있어. 근데 여기서 언어의 소통을 엑스텐션 어떻게 한 거야? 확장시킨 거지. 언어 소통을 확장시킨 거야. 플러스 된 거야, 얘가. 근데 그 언어 소통이 뭐였을 거래? 언어 공동체가 확장되는 상황에서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유일한 방법이었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공동체가 자꾸 확장되고 있네 하는 상황 속에서 이걸 내가 잘 유지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유일한 방법 뭐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 시스템 안에서 언어 소통을 확장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선제 추론 좀 해보자면은, 그러나를 기준으로 정부 시스템 안에서 언어소통이 유일한 방법이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나온 거잖아. 그쵸? 정부, 통치자 주도의 정부 시스템 안에서 언어소통을 확장시키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었을 것이다 라고 나온 거예요. 그럼 그 앞에는 무슨 말이 나왔을까? 쌤이 지금 플러스 표시하는 거. 정부 시스템 안에서 언어소통을 확장시키는 게 아니고, 다른 게 좋다는 말이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부 시스템 안에서 언어 소통이 안 좋다는 말이 나왔을 수도 있어. 됐어요? 됐죠? 다른 소재를 가져왔을 수도 있고, 앞에서는. 아니면은 여기 보이시는 정부 시스템 안에서의 언어 소통이라는 소재를 유지하면서 그것에 대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그 앞에서는. 그러면은 분명히 어선과 논리적 단절이 생겨야 됩니다. 그러나가 있습니까? 그럼 이제부터 읽으시면서 논리적 단절 한번 잘 찾아보시려는 노력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럼 1번 문장 읽어줄게요, 선생님이. In modern state, 현대 국가에서 promotion of common language 때문에, 즉 국가의 공용어죠, common language, 공통된 언어가 promotion, 장려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able to perform, 수행할 수 있대, 언어적인 소통을. 어떻게? Each other in public, 대중적으로 서로 소통을 할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의 국가가 있다? 그럼 현대의 국가는 서로 같은 말을 쓰니까 같이 소통할 수 있다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expanded community of language, 확장된 언어 공동체를 만들어 내게 되고요. In which 그 공동체 안에서 people are able to take part in politics. 사람들은 정치에도 참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라고 나왔어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면은 1번 앞에 내용을 여러분들이 요약을 해보면 이런 내용인 거죠. 우리가 아까 주어진 문장 다 읽었죠? 자, 1번 앞에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현대 국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공용어를 쓰니까 언어적 공동체가 돼갖고 우리가 서로 소통을 할수 있다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럼 1번 다음 문장 어떤 내용일까요? For example, 형광펜 치시자. 자, 예시 들어갔고요. Expanded community of language. 이렇게 확장된 언어 공동체 속에서 there appears new report. 새로운 보고가 있대요. 뭐에 대해서? 공적 일에 대해서. 그리고 공적 의견에 대해서. Concerning 뭐에 대한? Management of public affairs. 공적인 일에 대한. 공적인 일의 관리에 대한. 그럼 이건 또 요약을 해보면 무슨 말이냐면은, 예시가 나왔고 1번 다음 문장에는 어떤 예시가 나왔냐면은, 언어 공동체 확장이 됐어. 아까 그 말은 나왔지, 그치? 그쵸? 언어 공동체가 확장된다는 말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뭘로 이어지냐, 그게 공적인 일에 대한 reports, news reports, 그리고 그것에 대한 opinions, 여론이죠, 사람들의 의견인 거니까. 이런 것들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 일,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면은 그 소식이 막 뉴스로 돌고, 그 뉴스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도 돌고, 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왜? 같은 언어를 쓰니까. 그럼 2번 다음 문장을 보자고. 그럼 1번까지 지금 얘가 말하고 싶은 건 뭐야? 우리가 같은 용어를 쓰니까 우리가 서로 소통이 되네. 그래서 서로 같은 뉴스 여론도 형성할 수 있네. 라는 말인데요. 2번 다음 문장을 보자고요. Though you usually assume that, 우리가 이렇게 가정하지만, Using the same language가 means 이걸 의미한다고. 뭘 의미한다고? People may create a condition for the formation of a common interest. 공동의 관심, 공동의 이득. 그것의 formation, 형성에 대한 condition, 조건을 사람들이 만든다. 그게 같은 언어를 쓴다는 거죠. 같은 언어를 쓰면 우리는 공동 이득을 형성할 수 있다. 라는 가정을 하지만, People could not form a state without a regime. 해가지고, regime. 이건 통치죠, 통치. 통치 체제. 통치 체제가 없으면 사람들은 국가를 형성할 수가 없다. 어? 어때, 얘들아? 2번 다음 문장에 나온 말을 요약하면 뭔 말이냐면은, 우리는 언어 사용, 공용어 사용이 공등의 관심사, 공동의 이득의 형성 조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라고 했지. 그럼 이건 틀린 생각이라는 거지. 공용어만 사용 잘하면 우리가 다 같이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우리가 다 좋은 조건을 합쳐질 수 있는 소통의 조건을 우리가 형성을 할수 있다 라고들 생각을 하지만, 통치 체제가 없으면, 리자임이 없으면 국가는 형성되지 않았다. 그럼 통치 체제가 없으면 국가도 없다라는 말인 거죠. 그러면 이번 다음 문장은 뭘 강조하고 있는 거야? 언어가 큰 역할을 했다는 거야? 통치 체제가 큰 역할을 했다는 거야? 통치 체제라는 거지. 근데 1번 앞까지는 언어만 강조하고 있거든. 2번 다음에서는 요약한 뭐죠? 통치 체제를 플러스로 보고 있는 거예요. 1번 다음 문장 뭐였어? 언어, 즉 공용어로 인한
공동의 언어 공동체. 공용어를 좋게 보고 있었던 거고, 이번 다음은 통치 체제를 좋게 보고 있는 거야. 단절이 생긴 거고, 주어진 문제 하나 볼까? 아, 그냥 언어 소통만 강조한 게 아니고, 그러나 통치자 주도의 정부 시스템 속에서의 언어 소통이 그걸 확립시킬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걸 좋게 보고 있었던 거야, 주어진 문장을. 그치? 그러면은 1번 앞까지는, 즉 2번 앞까지는 정부 시스템 얘기는 안 나왔잖아. 근데 이번 다음부터 통치 체제가 강조됐으니까 주어진 글은, 주어진 문장은 2번에 쏙 들어가 주는 게 맞는 거지. 되셨어요? 이제 확인하러 가볼게. 3번 다음 문장 보면은 so 형광펜 치고, 그래서 extending the reach of spoken and written communication within the regime. 통치 체제에 강조되고 있네. 그치? 이 통치 체제 속에서 쓰고 말하는 언어 소통의 범위가 확장된다는 것은 condition for the formation of a large state at the start. 그 시작에 큰 국가의 형성의 조건이 될 수도 있었다. 라고 말을 하면서 3번 다음에서도 무슨 말 하는 거냐면은 통치 체제 속에서의 언어가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3번 다음부터는 통치 체제도 있고 그 안에서 언어 공동체도 형성이 돼서 국가 형성에 기여를 한다라고 통치랑 언어를 둘다 강조해주고 있는 부분이 3번에서 나오고 있는 거야. 이해갔어요, 여러분들? 요 논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단절은 2번에서 생겼고 정답은 그럼 2번이 딱 되어주시면 되는 거죠. 됐죠, 여러분들? 예,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예, 모두 다 열심히 채점하셔서 OMR도 입력하시고, 수업 시간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